에듀이너 스쿨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잖아요. 이 독서 모임에서 좀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PPT를 만들어 봤고요. 뭐가 보이시나요, 여러분? 펭귄이죠? 어떤 펭귄이에요? 검은색 펭귄이죠, 그냥. 일반적인 펭귄이죠. 모습이 어때요? 똑같죠? 이거를 그 세계에서는 펭귄 프라블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남들과 차별점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. 근데 다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뭐가 보이세요? 핑크 펭귄. 핑크 팬더 아니에요? 핑크 펭귄이 보이시죠? 오, 핑크 펭귄 맛 확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근데 이 글씨가 뭐가 보이시나요? 제가 뭘 그 글씨를 써놨는데 그냥 다르다만 보이시죠? 솔직히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사 일을 할 때 저는 이 핑크 펭귄이 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핑크 펭귄이 되려고 막 제 스스로가 막 책도 보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에듀이너스 스쿨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들어와서 또 핑크 펭귄이 되어 있으신 분들을 쫓아가고 또 그 환경 안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경쟁자들과는 다른 이 핑크 펭귄의 모습에 내가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뭐 이미 핑크 펭귄이 되어 계신 강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핑크 펭귄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이 에듀이너 스쿨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를 또 잘 이어갈 거고요.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또 나중에 제가 핑크 펭귄이 되면 또 제가 다른 핑크 펭귄이 되려고 하시는 강사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에듀이너 스쿨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